예, 지금 대표님 그이 수박 이거 심어놨는데 이거 며칠 됐습니까 이거는? 22일. 아, 요게 지금 좀 살이 빠지고 약한 것처럼 보이죠? 좀 얍이다. 그 생육이 좀 살이 빠지고 야인 것처럼 보이잖아요. 예비죠. 예비인데 이게 살지, 예비. 원인이 뭐냐면 요거 정식을 하고 빠른 시간에 회복을 못 이겨서 요 안에 잎이 타버려서 그래. 요게 타버려서 그래. 요 잎이 타버렸다. 여기 타버리기 때문에 그 시간에 시간을 까먹어 버렸어요. 다른 집보다도 이게 덩굴이 적게 나가고 힘이 없어졌거든요. 그래서 요거는 요 잎을 그 지금 요 뒷잎들 있잖아요. 요걸 살을 쬐어보면 금방 회복해서 요 앞줄은 굵어져요.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한 번씩 설탕물 시비에 연면 시비를 자주 하기 위해서 설탕물을 주는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. 예, 요거는 그 설탕물을 그물 500에 그물 500에 1.5kg 설탕물을 한 번씩 주시고 이제 어떻게 자주 횟수를 자주 하려면 그 설탕물 시비량에 따라서 연면 시비 영양소 이동시키는 게 있거든요. 그럼 요거는 아주 빠른 시간에 좋아지게 할수 있는데 이제 선택만 하면 가능한데 지금 선택을 안 하면 비료량이 작아서 그런 게 아니고 비료량은 저쪽에 앞에 있는 그 여기 대표님 농장이나 똑같아요. 1.7 정도 있기 때문에 비료가 작아서 안 자라는 게 아니고 그 초기에 우리가 수세를 회복 못 시켰다. 그러면 초기에 맹물 시비, 연면 시비라 해가지고 잎에서 시들음 현상이 있었다는 거죠. 정식을 하고 시들었다는 거죠. 아시들? 예, 이 뒷잎이 타버렸다는 여기. 아, 시들 그런 하기 없고. 여기 다 죽어버렸대, 여기. 이거는 지금 뭐, 예. 육모장에서 예. 불이 나가지고, 예. 불이 이제 연기로 마셔가지고, 예. 그래서 이 타격이 입어가지고, 모종이 새까만으로 가왔거든. 예. 새까만으로 가왔는데, 그냥 많이 회복되겠지. 예, 그런데, 그거는 그 시기만 지나면 관계없고, 안 죽었다면, 요 잎에서 영양을 줘가지고 이걸 바로 바꿀 수 있었는데, 지금 바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. 비료가 작아서 안 자라는 게 아니고, 수분도 많고, 온도도 많고, 다 맞아요. 하나도 부족한 게 없어요. 단, 잎 두께가 얇아서 뿌리가 활동을 적게 하고 있을 맞아, 뿐이라. 맞아. 예, 그래서 요거는, 한 일주일 안에 확 바뀌어 버릴 거예요. 영양시비 그 골드그린 물 500에 1.5리터에 설탕 1.5kg 살포하고 그 다음 날은 설탕물을 물 500에 1.5kg 넣고 살포해 주고 요렇게 그 다음 날도 설탕물 뿌려주고 또 3일째 될 때는 영양을 또줄수 있거든요. 차에 약간 있는 게 있나? 아니요, 사무실에 가야 됩니다. 지금 뭐 제주도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없어요. 그리고 지금 요거는 살리는 왜 막 이러는 거야? 어렵지 않거든요. 사는데. 여기서 지금 우리 그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. 근데 여기 우리 대표님은 어릴 때부터 연면시비니까 꽉 같은 양인데도 힘이 있어게 바뀌죠. 맞아. 그 대표님은 이게 그 영양시비를 안 했기 때문에 힘이 떨어졌거든요. 그런데 힘을 살리는 방법이 아주 쉬워요. 물을 뿌리는 거는 잎에 있는 영양소 이동하는 거고 영양시비하는 건 잎을 살을 찌우는 거고 여기에도 좀 시간이 지나면 시들 수 있어요. 똑같습니다. 아까 저기 시드름하고 다를 바는 없거든요. 수박 시드는 거는 여기 지금 측면에 한길이 떨어놨잖아요. 저게 여기는 상당히 낮다는 거죠. 측면 한길이 구멍이 낮아요. 우리 대표님 농장에 높아요. 그래서 아침에 기공이 안 닦인다는 거죠. 여기는 기공을 닦일 정도로 낮게 잘 뚫어놨어요. 그러면 기공을 잘 닦고 못 닦고 해서 시드름을 조절할 수 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마 이해하시면 될것 같거든요. 수박 기공을 못 닫으면 시드름이 온 거, 그 춥다 생각한 거죠. 그리고 환기구멍 측면에 환기구멍이 높다. 환기구멍을 낮추면 된다는 거예요. 낮추고 일찍이 환기시키 가지고 기공을 닫아버리고. 그래가지고도 안 되면 저녁에 찬물 받아놨다가 설탕물 타가지고 찬물을 뿌려가지고 기공을 닫아버려도 돼요. 많이 시드는 것도 아침에 그문 열어놓고 좀 있다가 찬물을 뿌려버리죠. 기공을 딱 닫아버려요. 그러면 몇 번만 그래 해주면 시드름이 싹 사라져버려요. 그럼 하루에 안 시드면 뿌리가 쭉쭉 뻗어나가요.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. 예. 그 이제 앞으로 여기에 시드름을 없애고 생육을 왕성화하는 거는 지금 조건은 다잘돼 있어요. 비료량도 좋고.
함수량도 좋고. 그래서 설탕물 12, 설탕물 12, 영양 12, 골드그린 두 번에 골드칼 한 번. 그렇게 해주면 생육이 충분하게 지금 아직 많이 안 자랐기 때문에 따라잡을 수 있다.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예.